오구, 오늘은 우리가 애들한테 직접 찾아가자. 어, 뭐라고? 우리 이제 비밀 친구 아닌 거야? 어, 여긴 특별한 유치원이거든. 여기 친구들이랑 조금 더 친해지려고. 와, 봉구는 좋아. 난 놀기 대장이니까.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나 빨리 가볼래. 아이 참, 봉구. 함께하면 더 즐거워. 친구들은 언제 올까? 봉구, 애들 소리가 들려. 준비하자. 얘들아, 저기. 얘들아, 여기야, 여기. 반가워. 안녕, 잘 지냈어? 저거 지금 밥 먹고 있다. 아니, 그 고마워, 친구야. 그런데 어떤 점이 특별하다는 거요? 여기는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이거든. 통합교육? 난 그런 어려운 말 몰라잉. 자, 이제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알게 될 거야. 놀이의 시작은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찾아서 자유롭게 놀기. 친구야, 무슨 놀이 할 거야? 소꿉놀이? 냠냠냠냠냠냠냠. 실험하는 거야? 우와, 퍼니콘놀이 재미있겠다. 우와, 엄청 높이 쌓았어. 어떡해. 친구가 화가 났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친구는 자기를 표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곁에 계셔서 얼마든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어. 특수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 세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야. 좋아하는 포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각자 다른 친구들. 하지만 함께 놀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대. 그렇지, 얘들아? 망해는 어떤 놀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공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망해 책을 많이 받아. 그럼 강이야, 나은이는 뭐를 잘하는 것 같아? 달리기. 저는 김나은입니다. 재홍이는 어떤 놀이 좋아하는 것 같아? 레고 놀이. 그러면 도원이는? 도원이 다용타랑 뽀찌뽀랑 누구였다? 나에다 도원이는 혹시 어떤 노래 좋아하는지 알아? ABCD. 여기 오세요. 안녕. 도원아, AB. 안녕. 왜? 아, 도원아. (웃음) 친구들아,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서로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차이를 두지 않고 함께 놀이하면서 배우는 걸 통합교육이라고 해. 아,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돼? 그냥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 거잖아. 이 놀기 대장처럼. 맞아. 여긴 어디야? 사진관이야. 친구들이 직접 만들고 꾸민 곳이래. 이야.
이야,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아. 요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진 찍기 놀이거든. 우와, 저것 봐. 공주옷을 입은 손님이 오셨어. 예쁘게 잘 나왔나요? 매일 친구들끼리 멋지게 꾸며주고 또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지. 나도 잘 찍어줄 수 있는데. 우와, 진짜 귀엽고 꽃이랑 도원이랑. 우와, 예쁘다. 공구 레이더에 뭔가 감지됐다. 무슨 소식인가? 친구들이 선생님께 할 말이 있나 봐. 이건 내 사진이랑 갖고 다니고 싶어요. 나이라 뭐 필요해? 리본 줄이랑 스티커. 리본 줄이랑 스티커만 있으면 되겠어? 서희도 같이 꾸며볼래? 네. 뭘로 꾸밀 건데 서희는? 스티커. 스티커. 나도, 같이 꾸며보자. 나도 풍선 필요해. 좋아요. 준비하고 가자. 나이리도 화이팅! 선생님들은 친구들이 스스로 놀이를 발전시켜 가도록 도와줘요. 우와, 드디어 사진관 꾸미는 날이네. 짜잔,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재료들. 연주야, 이걸로 찍어도 돼. 찍어도 예쁜 모양 나오네. 우리 배경 만들 거니까 예쁘게 만들어보자. 우와, 오늘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것 같아. 잘 나와, 재원아?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그런가? 아, 계속 서 있는 친구가 있네. 서희 좀 해보자. 서희 여기 앉아서. 이럴 땐 선생님이 도와주셔. 어때? 예쁘지? 서희 손에 담아 해볼까? 그럼 이걸 어디다가 할 건지. 어디에 도장을 찍을 거야? 선생님 손에 하고 싶어? 자, 어느 손에 할까? 또? 와, 선생님 오늘 손이 꽃밭이 됐네. 사진관 문을 색칠하기 시작했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마음껏 칠하는 거야. 신나게, 신나게. 나 비벼볼게. 리본으로 사진관 문을 꾸밀 거야. 예쁘다. 이번엔 서희가 제일 적극적인데. 다 같이 꾸미니까 더 멋있게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저기 도원이 발 좀 봐.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도원아, 이거 무슨 색? 무슨 색? 도원이가 좋아하는 색 같아. 연주가 도원이가 좋아하는 색깔도 알고 있네. 어떤 거 줄까 그러면? 주세요. 줄까요? 네. 네, 여기요. 도원이는 조금 느린 친구야. 그래도 친구들은 도원이와 함께 노는 걸 좋아해. 이렇게 해야겠다. 비슷한 것 같다. 귀여워. 뭘 그렸어? 도래, 자동차. 얘는 누구야? 도원이. 우와, 도원아, 널 그린 거래. 좀 봐봐. 오, 점점 완성돼 가고 있어. 귀여워. 세상, 귀여워. 도원아, 알았어, 나도 도원 당겨줄게. 도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라이라? 어디 그림 한번 볼까? 정말 닮았어. 정말 닮았어. 재밌다. 엉엉.
그치? 친구들의 다양한 솜씨가 모여서 멋진 사진관이 됐어. 역시 다 같이 놀아야 더 재미있어. 내일 또 놀아야 돼. 오늘 연주회 사진관에서 꾸미기 했어요. 뭘로 어떻게 꾸몄나요? 물감이랑 레몬이랑 함께 꾸몄어요. 그랬구나. 누구랑 같이 꾸미기로 했어? 모든 친구 합쳐서 다 같이 했어요. 어떤 놀이 하고 싶어?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 네. 내일 생각해야겠다. 도원이 내일은 오면 뭐 할 거야? 내일 물놀이 할 거야? 모래놀이 할 거야? 무슨 놀이 할 거야? 응. 무슨 놀이? 고도원? 네. 빨주노초 한번 오지게 친구 서로 서로 양양오 아름 아야야 어디가? 일로 오세요. 짜짜짜짜짜! 이 놀기대장 실력 봤지? 조심해 봉구. 잠깐 어디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 꽃향기? 저기 친구들 교실에서 나는 향기야. 우리 빨리 가보자. 자, 너의 놀이를 함께 하고 싶어. 선생님이 일찍 오셨네. 그래, 여기서 꽃향기가 났던 거야.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교실에 꽃이 엄청 많이 있어. 그래, 꽃밭 같아. 그런데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꽃을 준비하신 걸까? 좋아하겠어요. 그죠? 꽃 여기 교실에 일단은 아침에 갖다 놓은 거 보고 애들 반응도 좀 보고 요거 활용해서 놀이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꽃으로 놀이를 할 건가 봐. 어떤 놀이일까? 혹시 꽃밭에서 사진 찍게? 글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놀이할지 기대된다. 오, 친구가 왔어. 뭐가 바뀌었어? 아? 비닐. 여기 비닐도 생기고. 빵꾸. 빵꾸. 오. 꽃보다 바닥에 비닐이 더 재미있나 봐. 큰 화분이 마음에 든 모양이네. 꽃향기가 별로였나? 그럴 수 있지. 누구랑 바보야? 누구랑 바보야? 안녕. 오, 친구야, 어디 가려고? 아, 나 밥 주려고? 아, 맛있겠다. 냠냠냠냠. 우와, 배부르다. 친구들이 이제는 꽃에 관심이 없는 건가? 그러게. 꽃을 보는 친구가 없어. 얘들아, 꽃 구경은 다 끝난 거야? 이 친구는? 안녕. 꽃을 엄청 유심히 보는데? 마음에 들었나 봐.
화분을 한 군데로 모으고 있어. 우와, 꽃길이 생겼네. 예쁘다. 도원아, 꽃 좋아요? 도원이 꽃 엄청 많지, 오늘? 도원이는 원래 꽃을 좋아하는 친구인가? 아, 생각난다. 며칠 전에도 한참 동안 꽃을 보고 놀았잖아. 선생님도 꽃 보고 싶어요. 선생님 꽃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도원이 자동차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빨간 집 어디예요? 빨간 집. 선생님이 자동차를 줘도 꽃을 더 좋아했어.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름다운 거, 예쁜 거. 사색둥이에요, 사색둥이.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자, 한자 찾은 거. 도원이는 자기만의 시간을 좋아해서 늘 혼자 노는 것처럼 보였지. 선생님이랑 ABCD 놀이하는 것도 좋아해. 오피큐아에스티유브이더블유엑스와이지. 나무 여기 꽃인데. 도현아 꽃 봤어? 꽃 봤어? 그래도 꽃이랑 나무를 가장 좋아했어. 나무. 혼자 놀기 대장 고도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저기 다른 친구들도 꽃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어. 이따가 밖에 있는 거 같이 내려갈까? 우와, 도원이 좋겠다. 이거 봐라, 엄마. 엄청 길어졌지? 너도 코끼리야. 뭐라고? 너도 코끼리야. 코끼리? 왜? 코끼리 코 좋아하는 거야. 코끼리 코. 아, 이거 너무 길어서? 진짜 코끼리 코 같아. 얘 진짜 꽃 아닌가? 글쎄, 나일이도 한번 봐봐. 진짜 꽃이다. 이거 한번 봐라. 아닌가 봐. 좋아나? 이거 파야? 얘기를 안 한다. 그냥 사야지. 도원이는 팔 생각이 없나 봐. 친구들이 모이니까 꽃놀이가 더 다양해졌어. 선생님, 혹시 봉구바바를 데려와 줄 수 있는 친구? 우리 그러면 여기 앞에 앉아있는 강혜랑 서아가 가서 봉구랑 바바 데리고 와줄 수 있어요? 봉구랑 바바라고. 애들이 우리한테 와. 무슨 놀이 하려는 거지? 친구들 보실 수 있게 놔주세요. 봉구랑 바바가 오늘 우리 불로병사 유치원에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봉구랑 바바한테 너희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나 선물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선물? 우리한테? 인형! 인형! 또! 진짜 아니에요! 너무 선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주고 싶어요? 얘들아, 혹시 그러면 우리 교실에 있는 것들 중에 선물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필요 없는 거 말고 예쁜 거. 예쁜 거. 맞아, 예쁜 거 좋아할 것 같아. 아니, 디즈니래.
생각도 있는. 아싼가? 꽃을. 얘들아, 동훈이가요, 재홍아. 봉구랑 바바한테 예쁜 꽃을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꽃, 예쁜 꽃. 혹시 너희들 생각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우와, 꽃이야! 친구들이 꽃으로 선물을 만들 건가 봐. 우와, 꽃놀이 시작! 마음에 드는 꽃을 가져가서 자기만의 꽃다발로 꾸미는 거야. 각자 개성은 다른 거니까. 빨간 꽃을 골라온 친구들. 엄청 크고 화려하게 만든 친구도 있어. 오? 꽃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네? 우와,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다. 우와, 저기 도원이 꽃다발은 좀 특이한데? 스펀지 느낌은 어때? 아, 냄새도 궁금했구나. 꽃송이만 뜯어서 꾸미고 있어. 도원이만의 방식인가 봐. 재밌겠다. 도원아. 어, 맞아, 봉구. 안녕해. 어디야? 안녕. 도원아. 도원이 하트. 아이고. 안녕해. 어디야? 안녕해. 도원이가 내 이름 불러준 거 들었지? 그래. 얘들아. 이렇게 도원이의 놀이가 다 같이 즐기는 놀이가 되었어. 봉구야, 바바야. 안녕. 안녕. 안녕.